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오늘은 환청에 대한 대처법, 그 중에서도 환청에 대한 경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동영상은 제가 2019년도 6월에 유튜브에 올렸었던 동영상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2019년도 6월에 EBS 다큐 시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하는 그 동영상을 방영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뭐가 소개되어 있느냐 하면 일본 베데레 집에서 환청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그 동영상에 한 40분부터 시작해서 한 47분 정도까지 사이에 그 한 7분 분량이 일본 베데레 집을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일본 베데레 집에서는 그 환청을 마치 하나의 사람처럼 인격체로 대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환청씨라고 이제 존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환청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귀담아 듣고, 또 필요하면 환청에게 질문도 하고, 또 환청에게 자기가 필요한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 일본 베데레 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사가 이제 직접 그 당사자를 상담하는 장면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참 좋다 싶어서 제가 2019년도 6월에 제가 이 환청에 대한 대처법을 소개하는 그 동영상의 중간에 그거를 넣고, 그 화면을 넣고, 그러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가 돼서 부득이 이제 얼마 전에 제 동영상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 사이에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던 동영상들을 다 내리는 과정에서 그 동영상도 이제 내리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좋은데 그걸 내리고 나니까 이제 아쉬워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동영상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그 사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조금만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 그리고 대학원에 다닐 때, 그리고 저는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나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이제 임상수련을 3년 받았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배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환청에 대해서는 상담 시간에 가능하면 질문도 하지 말고 자세히 다루지 마라. 왜냐하면 환청에 대해서 상담자가 질문을 하고 자세히 물어보고 하게 되면 당사자의 환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청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환청에 대해서도 그렇고 망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치료자 또는 상담자가 대응을 하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마라 라고 당시에 배웠었죠. 그리고 또한 당시의 정신의학 교재라든지 에도 환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교재에 쓰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느냐, 환청이 들리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그런 방법으로 대처해라 라고 이제 당시에 제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실제로 많은 상담자들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치료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당사자들도 또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환청이 들리거나 하면 그것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듣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환청을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당사자들이 환청의 내용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환청의 내용이 주로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그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환청은 사실 극히 적고, 대다수 환청이 본인을 비난하고 욕하고 나무라고 또는 지시하고 이런 환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로서는 그 환청을 듣는다는 게 상당히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당사자들도 안 듣고 싶어 하는 데다가 또 과거의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상담수 치료자와 또 상담자들이 그 방법으로 임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정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환청에 대한 대처법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바뀐 거거든요. 바뀌고 있는데 그 추세가 바뀌는 거를 가장 앞서서 지금 리드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냐면 Hearing Voice Movement라고 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정신과 의사, 의과대학 교수인데 마리우스 롬이라고 하는 교수와 그리고 산드라 애셔라고 하는 연구자와 이들이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했던 방식이고 그러면서 1980년대, 90년대 오면서 이제 계속 발전을 시켜서 수많은 이 환청을 듣는 당사자들을 인터뷰하고 등등 하면서 이제 환청에 대한 대처법을 이제 새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는 환청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환청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청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환청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운동이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돼서 영국으로 확산이 되고 이후에 전 유럽과 그리고 미국으로 확산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근데 불행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단체가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내용을 소개해 주는 그런 뭐 자료도 없고 그런 책도 없고 그런 논문도 없고 그런 전문가도 없고 이제 이런 실정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2019년도 6월에 베델의 집에서 방영, 베델의 집에서 그 환청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거를 그 테레비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반가웠던 게 그러니까 이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에서 주장하는 것과 이 베델의 집에서 주장하고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같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이제 알게 되고 난 이후로 그쪽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상담에 적용을 했었는데 제가 상담에 적용을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환청을 듣는 우리 환자들 또는 내담자들 또는 우리 당사자들에게 그쪽 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저도 그 방법으로 실천을 하고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환청에 대해서 상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물어주고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로 하여금 환청을 피하지 말고 환청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듣고 하도록 노력 들으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코치를 했더니 서너 달 정도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 가지는 환청의 빈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건데요. 오히려 과거의 방법처럼 환청을 듣지 않으려고 피할 때는 환청이 더 심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데 환청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때는 물론 환청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게 되면 처음에 한두 달 정도 사이에는 환청의 빈도가 더 증가를 해요. 더 많이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한 서너 달쯤 지날 무렵이 되게 되면 환청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환청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니까 환청이 현저히 줄어들더라 라고 하는 걸 저의 상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단순히 빈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환청의 내용이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환청이 적대적인 환청, 자신을 괴롭히는 환청 일색이었는데 그 환청이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점점 긍정적인 내용이 많아지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환청의 정도가 점점 많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청이 목소리가 하나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여러 목소리를 듣는데 둘, 셋, 넷, 다섯 또는 뭐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환청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청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니까 이 목소리들 중에 자기 편이 되어주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들이 점점 더 힘을 얻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던 환청들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상담실에 오시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기 환청을 열심히 듣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러한 노력 자체로 서너 달만 지나면 환청이 하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또 하나는 내용이 부정적인 것 일색이던 환청의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이 설명 이후에 올려드리는 그 2019년도 6월에 제가 강의했던 그 동영상을 잘 보시고 그 방법들을 적극 실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6월에 제가 올렸던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서의 원리가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 환청을 대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당수 당사자들이 자기 환청에 대해서 안 들으려 그래요. 저거는 나를 괴롭히는 소리 해서 안 들으려 하고 그 안 들으려 하는데 계속 짓거리면 그때부터 화를 내고 등등 환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환청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환청이라고 하는 건 약을 먹으면 환청이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약 먹으면 환청이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10명에 최소한 1명 내지 2명은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약의 용량을 자꾸 높여도 아무리 높여도 환청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환청 어떻게 하게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환청이 생길 때 환청이 단순히 의미 없는 잡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마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환청이 야 이 나쁜 놈아 개새끼야 나가 죽어라 라는 환청이 계속 들린다고 저희 우리가 흔히 보면 환청은 자기를 비난하고 나무라고 안 좋게 자기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수많은 소리들 짓거릴 수 있는 중에 우연히 나가 죽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속마음에 내 속마음 깊숙이에 내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할 때 나쁘게 생각할 때 내가 나 자신이 한심하다라고 느끼고 내가 나 자신은 나가 죽어야 될 놈이라고 느낄 때 환청으로 나가 죽어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고 당당하고 내가 나 자신이 어깨 딱 펴고 이러면 환청이 들려도 나가 죽어라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환청에 막 박수 소리가 들려요. 박수 소리가 들리고 와 막 뭐 대단하다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칭찬하는 환청이 들리는 거죠. 환청이 들리더라도 그 환청의 내용이 어떠냐는 게 내 속마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관계없이 들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환청이 어떤 소리를 했느냐 하는 걸 아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설사 약을 먹고 환청을 없앴다 하더라도 내 환청이 들릴 때 나를 계속 비난하고 욕을 했다라고 하면 아, 내 속마음에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 속마음 속에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래 그 마음을 찾아내서 화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의사들 같은 경우에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심리 상담 필요 없습니다. 도움 안 됩니다. 이래 말하는 의사들이 있어 속이 갑갑하고 또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는 약물 치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심리 상담으로 충분히 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해서 심리 상담만 받으라고 약물 치료 받지 마라 해서 그것도 속이 갑갑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은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병행이 되는 게.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활성기 때 지금 정신없이 지가 막 이야기를 하는 때에도 심리 상담은 도움이 돼요.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지가 그 불안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활성기 때든 회복기 때든 또는 나아가서는 심리상담 같은 경우 멀쩡한 사람들, 아무 병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심리상담을 받으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거 인원에서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 환청에도 약이 들어가야 되고 심리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망상에도 약이 들어가야 되고 심리상담 들어가야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아무튼 그런 것인데 이 환청에 그러니까 심리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환청이 자기 속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환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게 환청이 생겼다는 건 한편으로는 좋은 게 내가 모르던 내 속마음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모르는 무의식이 안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일상생활에 방해를 많이 주거든요. 내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으면 일상생활에 방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화가 나 있을 때 이런 이제 피해망상, 피해적인 여러 가지 그런 비난하는 환청이 들리는데 어찌됐건 이 환청에 대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환청을 열심히 잘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당사자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환청이나 망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당사자들의 경험을 잘 모를 때에는 듣지 마세요라고 했었어요. 전문가들 보고 치료 시간 중에 환청에 대해서 묻지 마라. 망상에 대해서 묻지 마라라고 가르쳤어요.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고 환청과 망상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상담 시간이나 치료 시간에 다루게 되면 당사자의 환청과 망상이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일시적으로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루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주류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환청에 대해서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이제 주류가 바뀌고 있다고요. 최근에 바뀌는 주류를 리드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마리우스 롬 교수라는 분이 1970년대에 시작해서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으로 확산되고 그게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 환청을 듣는 사람들, 그 단체에서는 환청이라 안 하고 목소리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수만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환청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 환청을 다루어 왔는지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벗어났는지 아니면 환청을 들으면서 여전히 오히려 그 환청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해서 수만 명을 인터뷰를 해서 연구 결과를 계속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노하우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한 가지 이야기가 환청을 들어야 됩니다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환청을 듣고 지금 마찬가지로 왜 들어야 되느냐? 결국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환청을 수용해야 된다. 아까 제가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했죠. 목소리 듣기 운동인데 이 단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강조하는 게 목소리에 대한 수용이거든요. 목소리를 수용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똑같은 원리예요. 부모가 당사자를 수용을 못하니까 계속 쥐어받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더 꼬여가는데 부모가 당사자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순환으로 간다. 악순환으로 가던 것이 선순환으로 간다는 것. 마찬가지로 환청도 계속해서 안 들으려 하고 환청에 대해서 화내고 이럴 땐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가던 것이 내가 환청을 열심히 듣고 적극적으로 듣고 해주니까 그때부터 환청하고 본인과의 관계가 선순환으로 가더라.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건데 요게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만이 아니라 무브먼트만이 아니고 이게 저기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베데레 집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거 다큐 시선 EBS에서 했는 다큐 시선에 지금 요번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이제 틀어서 보여주려고 그 장면만 틀어서 보여주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제가 대단히 반가웠어요. 그게 보면은 뭐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목소리 듣기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그 환청을 다루는 방법
그거를 베델의 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청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잖아요. 환청, 환시를 마치 사람과 같이 대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돼요. 우리가 환청과 환시는 헛거니까 무시해라 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무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가 되지 않으면 환청과 환시를 내 이웃처럼 나한테 불편하지만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사 갈 수도 없고 매일처럼 얼굴을 마주쳐야 한다면 그 이웃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지를 연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환청, 환시를 어떻게 대할지, 그러니까 환청, 환시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대하는 방법이 바뀌면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환청, 환시와.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 베델의 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홋카이도에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자생적으로 생긴 데예요. 일본에서 어디 세계 어디 없고 뭐 이론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아까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분이 그 인근에 있는 정신병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퇴원해도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집에 그 환자를 두 명인가 몇 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자꾸 이제 사람들을 퇴원시켜서 자기 집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짓고 이렇게 이제 그 병원에 있던 환자들을 퇴원시켜서 자기 집에 같이 살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은 요새도 좀 입원 기간이 우리보다 훨씬 길지만 과거에는 일본은 입원하면 무조건 1년 장기 입원이 아주 기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을 너무 많이 지어서 1968년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막 보조금을 줘가지고 정신병원을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정신병원을 엄청나게 짓게 된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당시에 젊은 청년인데 조현병을 앓고 있던 청년이 미국 대사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대사가 죽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되게 좀 저자세잖아요. 미국 대사를 습격하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여론이 막 들끓은 거예요. 조현병 당 환자들을 저렇게 길에 다니게 내버려두면 되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조현병을 그때부터 정신병원으로 막 만들어서 그냥 막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추세는 그때 탈원화해서 정신병원을 없애고 지역사회로 막 내보내던 그 시기에 일본은 경제발전이 되니까 이제 196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970년대 들어서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니까 나라에 돈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끔 뒷받침하는데 예산을 안 쓰고 정신병원을 막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그냥 뭐 큰 문제가 없어도 정신병원 갔다 하면 무조건 기본 1년 거의 몇 년씩을 생활하는 그러니까 퇴원을 못하는 거죠. 퇴원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한 명씩 이제 퇴원을 시켜 자기 집에 데리고 살았는데 마침 여건이 좋았던 게 뭐냐면 거기가 작은 어촌마을이다가 보니까 수산물들이 이렇게 그 잡아오면 그 가공해서 파는 그 공장을 만든 거예요. 이분이 회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하고 뭐 자유예요. 그러니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된다 어찌 해야 된다도 없고 지가 그냥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편안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 각자 자기 적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도 화면에 잠깐 나왔죠. 미역 말려서 이거 이제 딱 넣어가지고 전국에 이제 판매하고 하는 이제 이런 그런 가공회사 수산물 가공회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그 다음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충분히 이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도 만들고 자기들 그 뭐 커피숍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그 마을에서 동네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런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철학이 있어요. 그 독특한 철학이 뭐냐면 당사자 연구라 그래요. 당사자 연구가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를 연구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지금은 보면은 조현병에 대해서 누가 연구하느냐? 전문가들이 조현병을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당사자를 면담하고 진단명을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당사자한테 너는 치료를 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이 전문가가
연구하고 전문가가 판단하고 전문가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 스스로가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연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구는 가장 기본이 관찰이잖아요. 내가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관찰하고 나서 열심히 기록해야 되잖아요. 기록하고 기록이 쌓이면 이 기록을 비교 분석하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나중에 가설 검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사자들마다 자기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자기의 연구 노트를 마련을 하게 했어요. 공책. 과거에는 공책으로 했지만 요새는 우리가 컴퓨터가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컴퓨터로 이제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환청이 괴롭다, 환청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자신의 환청을 관찰하고 환청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망상이 괴롭다면 망상을 기록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뭐 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꿈도 기록하는 것이고 아무튼 자기가 자기를 잘 관찰하고 기록해서 이렇게 노트를 두꺼운 노트를 한 권 다 적고 그다음 나오면 또 두 권째 적고 세 권째 적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자세히 관찰했는 것들을 적고 났으면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적은 걸 비교 검토해서 아 환청이 어떨 때 들리더라, 환청은 주로 나한테 어떤 말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쌓이면 스스로가 자기한테 진단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 내린 것 자체가 소용없는 일이란 그게 뭐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자기 병을 어떻게 진단을 내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열받는 병.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이거 그냥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관찰 결과 자기의 이 노트 쭉 했더니 아 나의 대표적인 특성이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은 나는 열 받아서 화를 내는구나 또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아 나는 환청시가 찾아오는구나 거기에서는 환청을 그냥 환청이라 안 하고 환청시라 해서 사람으로 완전히 대우를 해주는 거죠. 환청시라 해서 환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목소리만 아니라 두 목소리, 세 목소리, 네 목소리, 다섯 목소리, 목소리가 많아요. 그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인격이, 나이는 몇 살인지, 남잔지, 여잔지, 주로 성격은 어떤지, 나한테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이거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처럼 대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병명을 붙이고 자, 그러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화를 내는 병 또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들으면 환청시가 찾아오는 병이라고 자기를 했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해야 이걸 고칠 것이냐 해서 스스로가 고치는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럼 아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싫은 소리가 적게 들리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내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더라 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치료 방법을 고안을 해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거 자체를 이렇게 했는 거 자체를 이제 매년 여기에서는 환청 망상 자랑 대회를 해요. 환청 망상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게 아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기록을 하면 기록했는 걸 가지고 매일처럼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요. 서로 자기가 연구했는 자기 자신이 연구했는 걸 발표를 하고 그럼 딴 사람 또 피드백해주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1년에 되면 한 몇 차례 정도 제가 알기로 환청 망상 자랑 대회를 해요. 그럼 자기가 연구했는 자신의 환청 망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더 정말 환청 망상 생생하게 들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걸 잘 기록하고 어떻게 지금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청 망상을 여기에서도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하고 똑같이 목소리 듣기 운동 그 단체와 똑같이 환청과 망상을 없애야 될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처럼 보는 거죠. 이웃처럼 보고 어떻게 더불어 잘 살 거냐 이걸 이제 연구하는 거죠. 자, 이런 단체인데 하여튼 그거를 좀 봤고요. 이제 제가 환청 망상에 대해서 왜 경청을 해야 되느냐 기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 아까 이제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이제 자기 대인관계에서 가족들이 당사자를 대할 때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환자 스스로가 우리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의 환청을 대할 때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인정하지 않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항상 받아들이면 되는데, 수용을 해주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관계가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 환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환청과의 관계도 환청을 안 들으려 하면 안 들으려 할수록 환청과의 관계는 악화돼요. 그래서 환청이 점점 더 험악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환청이라고 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 그러면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출발점이냐?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청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하면, 아, 야, 이 개새끼야! 하는구나. 왜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하지? 하고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야, 이 개새끼라 하시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갖다가 이제 뭐 또 이야기할 거잖아요. 이렇게 환청을 안 들으려 하지 말고 환청을 적극적으로 들어라. 잘 들어라.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단지 듣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기록해라. 환청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 기록해라. 자, 이때 매우 중요한 게 이제 비판단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라. 이렇게 해서 환청을 잘 듣고 기록을 해 나가다 보면 아까 일본의 그 당사자 연구하듯이 그렇게 잘 듣고 기록을 해 나가다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게 된다. 아, 환청이 나한테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자꾸 나타나서 나한테 욕을 해대는구나. 그리고 주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내가 비겁하게 그냥 입꾹 다물고서 뒤돌아섰을 때 환청이 나를 욕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어떨 때 환청이 자기를 비난하는지 어떨 때 자기를 칭찬하는지 이렇게 자기가 이 환청에 대해서 잘 이제 경청하고 기록하다 보면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청이 이전에는 환청이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할 때 이게 내가 환청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화만 났는데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할 때 그 개새끼야 라고 하는 그 민마음에 숨긴 왜 너는 네 주장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 참 안타깝다 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환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청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환청이 말을 하면 적극적으로 잘 들고 환청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시 경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선순환으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배우는데 제가 우리 당사자들한테 자 환청이 들리면 적극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었는 걸 부모든 상담자들에게 고주알 매주알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십시오. 왜냐하면 다 까발려라. 이건 저는 까발리라 하거든요. 환청 망상들의 큰 환청의 큰 특징이 남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고 협박을 많이 해요. 말하면 가만히 안 둔다. 죽인다. 뭐 한다. 협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협박 때문에 환청 망상, 환청을 입 밖에도 못 꺼내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환청이 협박하건 뭐하건 간에 말하면 말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라. 방금 나보고 환청이 개새끼야라고 했어요. 방금 나보고 나가 죽어야라고 했어요. 방금 나보고 환청이 너 이 말은 하지 마라고 했어요. 라고 이렇게 다 그대로 까발려라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까발리면 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환청도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 100% 다 까발린다는 걸 알게 되면 환청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말을 가려가면서 하게 돼 있지. 죽인다, 뭐 한다, 함부로 험악하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발려라 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환청을 잘 듣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자기가 자기 환청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해서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환청을 들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비판단적으로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를 낸다거나, 벌써 화를 내면서 들으면 이건 안 듣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소리지? 하고 자세히 들어보고 환청과 대화 나누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우리 당사자들로부터 배워나간다 하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기록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상담했던 광주에서 왔는 우리 충남 아산이야? 아산에서 오신 여자분, 내담자분 30살인가 됐던데 한 10년 정도 됐죠. 조현병 시작된 지가. 그리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도 계속 꾸준히 약을 먹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환청이 계속 들려요. 그런데 본인이 환청을 매우 잘 다루고 있고
자기 생활도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고 해서 본인한테 환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는 원래부터 이거를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활하는 것을 자기가 매일처럼 환청만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기록한대요. 자기가 뭐 했다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환청에 대해서도 환청이 들리면 환청의 내용을 그대로 다 적는데요. 말했는 것. 그리고 그 환청의 내용을 듣고 자기한테 들었는 생각, 자기의 느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막 그 대꾸하고 싶은지 이거를 전부 다 노트에 적은 거예요. 들리는 거를. 이렇게 이제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와,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 방법은 이후로 딴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방법은 추천하고 소개해야 될 방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누구한테 배운 바가 없이 그렇게 자기 환청을 스스로가 기록하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는 환청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게 좋아요. 욕하면 욕했는 내용 자체가 입에 담기 어려운 거라도 그대로 기록하는 게 매우 좋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본인의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억울하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또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 그래서 다음에 환청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대꾸해야 되겠다. 까지. 그러니까 환청의 말의 내용, 그거에 따른 나의 생각과 느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 이렇게 딱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환청이 들려도 환청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청이 들릴 때 제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환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환청이 뛰어내려 한다고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부르고 이러거든요. 갑자기 차에 뛰어들어 한다고 차에 뛰어들어서 다치고 이러거든요. 저 사람 가서 패한다고 길에서 멀쩡하니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들고 패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환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제일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환청 들린다고 맨날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환청은 아무리 화를 내도 환청은 안 없어져요. 환청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청이 화를 내면 잠시 한 5분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짓거려요. 더 심하게 짓거리죠. 음악 듣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환청 들릴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그리고 의사들도,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권했고, 모를 때에는 음악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가볍게 운동을 하세요. 그럼 음악 듣거나 운동할 때는 환청이 안 들려요. 근데 혼자 있으면 역시 또 들려요. 환청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놈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아는 놈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 내가 제일 기분 나빠할지, 제일 휘청거릴지를 알고 제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콱 찌르는 놈이 환청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시 음악 듣고 피할 수 있지만, 잠시 운동해서 피할 수 있지만 피할 방법이 없다. 밤에 혼자 있으면 어차피 들리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은 역시 자기가 자기 말을 들어줄 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환청이 도대체 나한테 왜 자꾸 나한테 욕을 하고 나가 죽으라 하지? 진짜 죽으라는 건가? 무슨 소리지? 하고 환청한테 왜 자꾸 나한테 나가 죽으라 합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환청이 대꾸를 한다는 게, 그 순간은 아니라도 뒤에. 그래서 환청과 적대적인 관계 를 맺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환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한테 화가 나 있는지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줘야 된다. 우리 가족들이 당사자가 화가 나서 계속해서 덤빌 때 네가 갔다가 부모한테 덤비면 되느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봐야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화가 나서 나한테 계속해서 덤비느냐라고 물어봐줄 때, 그래서 이래서 화가 났다라고 할 때 그 화난 심정을 풀어줄 때 해결되는 것처럼 환청도 계속해서 나한테 화를 부리고 있는 환청, 비난하는 환청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물어봐줘야 됩니다. 물어봐주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록했는 것을 기록이 쌓이면서 검토하고. 그래서 결국 환청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면은 환청이 이 심정에 공감이 되는 것이고, 그럼 수용이 되고 존중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이야기요. 망상도 마찬가지예요. 망상도 이 망상이 있으면
환청도 아까 한 명이 아니라 했잖아요. 환청도 하나인 경우는 매우 적어요.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셋, 넷, 다섯, 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한 명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다 분석해야 돼요.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격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이제 나한테 주로 하는 말은 한 명 한 명을 다 분석해야 되고요. 망상도 마찬가지인데, 내 망상 속에 있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최소 10명, 20명, 몇십 명의 조직이 있는 거예요. 내 망상 속에. 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우리 가족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거는, 가족분들은 당사자가 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사자는 몸만 우리 집에 있어요. 당사자의 정신세계는, 마음의 세계는 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환청과 같이 살고 있고 자신의 망상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지방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몸은 지방에 있지만 그가 사는 세상은 그 조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망상 속의 조직. 그 조직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끊임없이 피해 댕기고 도망다니고 하는 그 조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고 하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환청이 어떤 환청인지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환청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망상이 어떤 망상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조직이 어떤 조직이, 조직의 두목은 누구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는 어떻게 되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거대한 조직인지 이게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상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상담자가 망상 이야기를 들어주든 환청 이야기를 들어주든, 부모가 망상 이야기를 듣고 환청 이야기를 들어주든 마찬가지인데, 상담자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부모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환청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자기 망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거대한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상담자가 열심히 들어주는 이유는 스스로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탐색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망상을 알게 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망상을 가장 좋기는, 그러니까 일본 베데레 집에 사는 것처럼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록을 해야 돼요. 환청, 망상 연구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연구하고 기록이 처음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상담할 때 그걸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촉진시켜 주는 방법으로는 망상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네 망상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우리 소설 속의 등장인물 누구누구 있듯이 등장인물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 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봐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관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봐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이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조직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조직이 나를 적대시하는 이유는 뭐고, 그랬을 때 여기에 내 편은 누가 있고, 이걸 완전히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상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망상은 경청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점검하는 게 내 생각을. 그래서 이걸 알아내서 기록하고, 그렇게 이 기록이 쌓여가면서 내가 내 망상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하기만 하면, 계속 피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피하지 말고 직면에서 정확하게 바라봐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공감, 그러면 공감이 되고 수용이 되고 존중이 되고, 이 선순환에, 아까도 얘기한 악순환의 사이클 속에 있던 게, 내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덤벼서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순환으로 돌아섭니다. 이야기가 악순환, 선순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한마디만 이제 더 덧붙이자면,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당사자들이, 우리가 음과 양이라 했을 때, 음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 기운이고 부정적인 상태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기운이고 긍정적 상태인데,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우리 당사자들은 현재 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부족하거나 나쁘거나가 아니에요. 어떤 일인가 이유 때문에 악순환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상황 속에 사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크게 보자면 하나는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상당수 당사자들이 주변에서 친구도 없고 고립되어 있고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한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못난이 취급을 당하고 가족들도 당사자를 못난이 취급을 하고 하는 이런 주변에서의 피드백에 계속 본인을 쥐어박는 본인이 원하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아무튼 환경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환경 속에 처하다 보니까 본인의 내면이 점점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고 못난이로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음적인 환경 속에서 자기 마음도 음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양의 세계에 살게 할 것이냐? 주변 환경에서 들어오는 피드백도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오게 해주고 자기 마음속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가서 계속 긍정적인 그런 목소리가 자기한테서 들려오고 어떻게 음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양으로 돌려줄 것이냐? 우리는 이제 이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당사자가 먼저 이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느냐? 이 노력을 스스로 시작하는 당사자도 가끔 있어요. 정말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자기 혼자서 이 노력을 해서 빠져나오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이때 보통 보면 당사자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당사자는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하나가 종교의 힘이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거기서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또는 불교, 절에 갔다. 그래서 절에서 바짝 그 수행을 하는 이런 방 하나가 종교의 힘이고 또 하나가 운동이에요. 하루에 계속해서 걸었다. 한 시간 걷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한 시간으로 시작하지만 한 시간, 두 시간, 하루면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하루 여섯 시간, 뭐 하루 종일 걸었다. 매일처럼 걸었다. 또는 도장에 가서 계속 유도를 배웠다. 계속 어떤 운동. 그래서 크게 보면은 스스로가 벗어난 사람이 제일 많이 했던 방법이 종교와 운동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 바로 이 방법, 경청, 기록, 그러니까 분석, 이 방법도 또한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한 베델의 집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당사자 연구.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자기를 연구한다. 이게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좋은 방법인데 자, 흔히는 당사자가 자력으로 이거를 스스로가 시작해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주변에서 가족들이 주변에서 먼저 바뀌어주고 먼저 거들어줄 때에 이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족이 바뀌면 당사자가 바뀝니다 이야기하는데 가족분들이 먼저 공부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느냐. 가족들은 이 병에 대해서 애가 발병하기 전에는 아는 바가 없어요. 가족이 박사학위 소지자라도 소용없고 대학 교수라도 소용없어요.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 교수급으로 있을 때까지 조현병에 대해서 공식적인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단 한 줄도 배운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어느 교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교재에도 조현병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본인이 박사라고 본인이 교수라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조현병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없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서 그럼 책으로는 안 배웠어도 간접적인 경험으로 아느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이 조현병인 사람을 내가 잘 우리가 우울증이나 감기 환자를 내가 관찰하고 수시로 접했듯이 이렇게 조현병 환자를 수시로 접해서 아 하고 내가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었느냐. 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병했을 때. 그러니까 조현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회적 편견 이상의 잘못된 상식 이외의 딴 걸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은 또 그런 말 하죠.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부모님들 보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잘 아는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잘 아느냐. 자식하고 대화를 서로 많이 하는 부모님이 잘하는 게 내가 가르치는 대화가 아니라 자식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그래 자식이 고주알매주알 그러면 그나마 좀 알똥말똥해요. 그나마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자식하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부모 자식이 입 딱 다물고 있는 부모는 자식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제일 잘한다 자식인데 내가 모르겠느냐
천만의 수박으로 제가 비유하잖아요. 수박의 겉모습만 알지 수박의 속을 모릅니다. 자기 자식의 속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부모님들이 조현병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 애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는데 애가 발병했는데 이 애를 어떻게 도와주려고요? 도와줄 방법, 공부 안 하고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현병 가족들, 조울증 가족들, 이 병을 자녀가 병에 걸려서 발병하면 가족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자식을 치료받게 하려고, 자식을 상담 보내려고, 자식을 부모는 안 바뀌고 내 애 의사한테 맡겨서 상담자한테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더불어서 하는 가족들이 바뀔 때 고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자식이 상담을 안 가려면 부모님이 먼저 심리 상담 받으러 다니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내가 어떻게 바뀌어주면 우리 자식이 바뀌기에 수월할까를 연구하시고 부모님이 먼저 바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부모님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부모님의 언어 습관, 대화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삶의 목표 아무튼 부모님이 먼저 바뀌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면 그래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먼저 상담받으러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2, 3년 앞서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애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진짜로 바뀌면 우리 부모가 왜 바뀌었지? 바뀔 사람이 아닌데 해서 그래서 애들이 관심을 갖고 부모님이 요새 어디 공부하러 다니는지를 보고 나도 같이 가볼까요? 이렇게 되고 부모님이 무슨 책을 보는지 궁금해하고 무슨 동영상을 보는지 궁금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먼저 바뀐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속에 있는데 애가 기운 속에 있고 환경이 기운인데 부모님이 먼저 바뀌어서 부모님 먼저 양적인 환경, 긍정적인 환경,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제공해주는 환경을 만들면 환경을 먼저 바꿔주면 애가 음적인 기운이 차차 양적인 기운으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애들은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증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악순환 속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선순환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이냐? 선순환으로 바꿔야 됩니다.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전환점이 바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환청을 지닌 당사자가 자신의 환청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망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게 터닝포인트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 수용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해서 터닝포인트, 이해라고 하는 게 터닝포인트인데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히해야 되는 게 경청입니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경청해야 되고 우리 당사자들은 자신의 환청, 망상 이런 거를 잘 경청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쉬어야 되겠네요. 한 10분 쉬고 이제 다 치우고 이제 대화를